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또 6월 한 달 동안 계속 찬양 사역을 이루셔야 되는데 우리 지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잘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보통 미국 교회들은 여름 되면 성가대가 쉬는데 우리 성가대는 쉬지 않고 계속 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계속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의 계명.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안식일에 대한 계명,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심지어 죽여라 이렇게까지 말할 만큼 아주 강력하게 계명을 주시고 안식일을 지킬 것을 요청을 하셨는데 그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안 지켜야 됩니까? 또 지킨다면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옛날 구약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와 계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운전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다 운전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럼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또 안식일을 지킨다면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이 문제가 사실 오늘 우리들의 관심만이 아니라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이 문제는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 관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 2장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이 안식일 지키는 문제로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입니까? 지키지 말라는 말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비판을 받지 않게 해라.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럼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여러분은 지키라는 것으로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긴 지키는데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지키긴 지키는데 바르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지켜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가? 그 답은 우리가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답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안식일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서 정답을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안식일이 무엇인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는 것이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전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날이고 우리에게 거룩하게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그랬는데 안식일을 그렇게 지킴으로 복을 받으려면 안식일을 바르게 지켜야 그 복이 오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렇게나 지켜도 오겠습니까? 예, 바르게 지켜야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같이 생각할 말씀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바르게 지키는 것인가? 안식일을 바르게 지켜야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는 것이지,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바르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안식일이 왜 생겼나? 누가 만들으셨나? 누가 만들었나? 그리고 왜 안식일을 만들었나? 안식일을 통해서 그 만드신 분이 무엇을 하려고 만드셨나?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안식일을 바로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식일의 유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오늘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안식일 때문에 특별히 이제 구체적으로는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왜냐하면 원래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일을 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비난한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의 유래를 살펴보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르게 지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누가 처음 시작하셨나요? 누가 시작하셨나요? 예,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6일 동안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만드시고 제 7일째 하나님께서 쉬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 그날을 쉬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쉬시는 안식을 하시는 그날을 지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안식일을 우리 인간들이 지키도록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들에게 또 인간이 다스리는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식. 안식이라는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쉰다. 쉬는 것이 안식하는 것입니다. 쉰다고 할 때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거나 아니면 바삐 무엇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잠시 쉴 때 뭐라고 말을 하지요? 숨 좀 돌리고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쉬자 그거지요. 숨 좀 돌리고 하자. 여기 쉰다고 하는 말, 숨을 돌린다고 하는 말, 안식한다는 말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쉰다고 할 때 말 그대로 우리가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육체적으로 하는 노동을 중단하는 것이 쉬는 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은 왜 하나님이 제정하셨냐? 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쉰다고 하는 것이 축복으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귀찮으십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지금 나가서 내가 한 시간 일하면 돈 얼마를 버는데 하나님 그것을 모르시고 계속 쉬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설계하실 때 우리 인간은 6일 동안은 일하지만 하루를 쉬도록 그렇게 설계해 놓으셔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쉬어야 제대로 또 다음 6일을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 인간의 타락한 후에 문화를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자연의 만물들은 하나님이 아예 그 본능 속에 자기 스스로 생존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본능대로만 살면 다른 동물들은 그대로 자기들을 유지해 갈 수가 있는데 인간은 잘 생각해서 자기들의 삶을 다스려가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 망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는 특별한 법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다른 동물들에게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우리 인간들에게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주셨는데 다른 어떤 동물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주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은 자기들 동족끼리 그렇게 서로 죽이고 그러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특별히 탐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만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명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쉬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에 가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더 극단적으로 노예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 그걸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노예 종에게 있어서 제일 기쁜 소식은 뭘까요? 야, 쉬었다 좀 하자. 이 소리가 제일 복된 소식인 거예요.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도 보니까 장교들하고 일반 사병들하고 하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르더라고요.
장교들은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잠도 안 자고 일을 하는데, 사병들은 아무리 귀한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일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노예들은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시간만 보내면 되는 건데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고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쉬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쉼의 축복을 잃어버린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에 400년 동안,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 역사의 우여곡절 끝에 이제 노예가 돼버린, 그래서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그 생활하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안식의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 지켜야 될 계명을 주시면서 네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게 뭐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바로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 노예로 살던 그 백성들에게 안식을 한다고 하는 것, 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축복인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식의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바로 하나님이 쉬신 사건, 그리고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십계명을 주실 때 네 번째 계명으로 주셨는데, 여러 계명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굉장히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출애굽기 계속 20장 이후에 31장 또 그 나머지, 그리고 이제 신명기, 레위기 쭉 이어가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굉장히 자주 설명하고, 그리고 더 많은 양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중에 유다 나라가 이제 멸망을 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갔잖아요. 포로로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이제 3차로 돌아와서 성벽을 쌓고 백성을 다스리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종교 개혁, 신앙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서에 보면 개혁하는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개혁입니다. 그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냐? 그 귀족들하고 지도자들에게,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켜서 망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도 안식일을 안 지키고 두로 사람들이 안식일날 성문에 들어와서 장사하게 그것을 허락하고 있느냐? 우리들이 안식일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성 안에서 안식일에는 일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그래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안식일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혁이죠. 이 경제 시스템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다 거기에 이권이 지금 달려있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성문을 담고 시장을 다 폐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느헤미야가 그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게 점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켰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보면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 와서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 하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의 법 외에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법을 더 만들었는데, 그것이 39가지 또는 41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한 거지요. 그렇게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날 복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밀을 따가지고 굽혀서 그거를 먹었어요. 시장하니까 그렇겠죠.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한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지키던 39가지 안식일법에 의하면 넷째, 다섯째, 일곱째 항이 바로 이 제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 법에 의하면 안식일날 밀리삭을 따도 안 되고 가루를 만들어도 안 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범했다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두 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하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정답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그 다음 사건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3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난 거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까요? 왜 들어가셨어요?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지키러 들어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뭘 해요?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요즘도 여기 유대인들이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이 되면 그 사람들 어디 가요? 전부 회당에 가잖아요. 예수님도 안식일 지키러 회당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에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한 거 하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이것이 또 문제가 됐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왔으면 바리새인들의 법대로 그냥 성경 말씀이나 읽고 듣고 가면 되는데 거기서 손 마른 사람 병을 고쳤다. 병을 고치는 것은 그 당시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어떤 병인가 하면 죽지 않을 병을 고치면 지금 당장 죽을 병은 고쳐도 되는데 지금 안 고쳐도 오늘 안식일날 안 고치고 안식일 지난 다음에 고쳐도 될 병을 안식일에 고치면 그건 일한 것이 돼가지고 그건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는 그게 바리새인들의 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예 작심을 하고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는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 마른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서 아예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좋으냐 하시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바르게 지키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 3절에서 주신 쉬라고 하는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쉴 수 있는가 그리고 출애굽기 그리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쉰다고 하는 깊은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쉼의 주인이다 나를 통해서만이 너희들이 쉼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다시 우리가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쉬라고 하신 것은 먼저 우리 인간은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계속 일해서는 안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쉬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먼저 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쉰다고 할 때 소극적으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쉬는 것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쉰다는 말을 우리가 숨을 돌린다, 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우리가 쉬게 한다 하는 것은 자동차를 일주간 운행하다가 창고에 거라지에 넣어놓고 하루 잠재운 다음에 그 다음날 자동차를 사용하면 자동차가 새임 나가지고 잘 달려갑니까? 자동차는 그렇게 쉬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야 돼요? 일주일 동안 사용했으면 정비소로 보내가지고 기름치고 그리고 조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잘 다시 살펴봐야지요. 그래야 다시 그 다음날 운행할 때 잘 운행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사람도 이렇게 자기의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다가 쉼을 얻어야 되는데 그 쉼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그 쉰다, 숨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다 할 때 그 루하흐라는 말이 숨이라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인간은 진정으로 언제 인간으로서의 회복이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인간의 진정한 쉼, 안식, 인간의 진정한 회복, 인간이 진정으로 회복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기쁨이 그 안에서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이 충만합니다. 건강한 인간의 특징은 기쁨이 충만하고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사랑이 충만하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평화, 평강이 충만합니다. 그런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자동차가 정비소에 가서 다시 기름치고 다시 다 정비를 받아야 되듯이 인간이 정비를 받아야 되는데 인간 정비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고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접할 때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일상의 삶 하는 데만 시간 다 보내고 그렇게 보내지 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 창조하실 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세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고 언제나 계시는 분이지만 우리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이런 은혜를 주심을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내 지정의를 실어서 고백하고 발표하고 그것을 느끼는 그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쉼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쉬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과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이 핵심인데 그 만나는 구체적인 방법이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린 것이고 제사의 완성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드려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린 거지만 신약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가 그 쉼의 축복, 다시 새로워지는 리프레시가 되는 그 축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은 절대로 그 인생에 좌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인간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그 안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간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절대로 그 안에 평화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로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들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모이는 핵심은 이 형식적인 게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안 만나셨는지는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일부터 나가서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누구누구 친구 만나는데 거기 가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평화를 나누고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넘치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만난 것이고, 주일날 가서 주일날 밤 됐는데 내일 직장 가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내일 그냥 월요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주일날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구속하시고 이제 영원한 영생의 은혜를 내게 보장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며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게 될 때, 나의 고백과 나의 찬양과 나의 기도와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과 내가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 그렇지요, 그렇게 사는 거죠, 인생은 그거죠,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계시죠, 그것이 내게 고백되어지며 그것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사랑과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너희들이 정해놓고 나를 만나야 된다. 왜? 나는 무소부재하고 하지만 너희들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예배 시간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경배하는 중에. 그것이 진정한 쉼이에요. 오늘 주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 더 깊은 얘기를 해주세요. 그것이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친 사건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제 긴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을 우리는 주일로 지켜요. 이제 우리 교회는 주일을, 안식일의 의미를 다 주일에 담고 있기 때문에 주일을 지킴으로써 구약에 말씀하신 안식일의 의미를 완성으로 다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새 기쁨을 얻고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오늘 내가 선을 행하는데 그냥 인간의 양심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선을 이루겠습니다. 선교적 마음으로 선을 이루고, 하나님 제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오늘 또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제가 헌신하고 참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 그것이 진정한 인간의 안식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된다. 이제 구약에 주셨던 안식과 그런 제한적인 것은 구약의 안식이라고 하는 틀, 푸대에 담아있던 거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온전한 구원에 완성된 안식의 축복, 그것은 새 푸대에 넘어야 된다. 즉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그 평강 축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체적인, 실제적인, 현실적인 하나의 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가 그렇다면, 그리고 주일의 의미가 그것을 다 담고 있고 주일을 지키는 의미가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뭐 예배 안 드려도 꼭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평안과 기쁨과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혼자서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 혼자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주시지만 그러나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공동체로 모일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정말 사랑한다, 정말 평화를 나눈다, 정말 기뻐한다, 그것이 자기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기쁘다고 뛰고, 자기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평화 평화 세계 평화 외치고, 자기 혼자 사랑한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나 사랑한다 외치는 그런 삶이 우리 인간에게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과 평화와 기쁨은 내 옆에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내 가족이 있을 때, 내 친구가 있을 때, 내 옆에 사람이 있을 때 거기에 사랑이 현실이 되고 평화가 현실이 되고 거기에 기쁨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는 제일 원초적인 경험이 뭐냐? 그것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같이 예배하는 우리끼리도 평화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같이 여기서 사랑을 못 나누는데 어디에 가가지고 알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하고 그렇게 깊은 사랑을 나누고 평화를 나누고 거기서 같이 기뻐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안식일을 정해서 같이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거기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같이 그 기쁨을 나누고 같이 그 평화를 나누고 같이 그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너희들이 또한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소금된 자로 빛된 자로서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그 축복 안에 누리는 안식, 그것이 참 안식인데,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지키게 되는 이유가 주일은 우리를 재충전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쉬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중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예배 후에 돌아가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쉼을 나는 것을 가지고 그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군인들이 열심히 행군하다가 10분 휴식하면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휴식 시간에 잘 쉬어야지 안 쉰 군인들은 그 다음 행군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쉬어야 되는 것이죠.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요즘에 저도 제 건강 때문에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특별히 주시는 권면은, 목사님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먹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목사님은 잠을 많이 자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쉬라는 거지요. 그 쉬는 동안이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특별히 공동체적으로는 예배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쉼의 시간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느 분이 목사님에게 치는 질문에서요, 목사님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 소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교회 갔다 오면 죽게 생겼네요. 그러면 예배드리러 가야 됩니까? 소를 구하고 예배드리러 가지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예, 예배 오지 말고 소를 구하시오.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목사지요? 예, 예배 오지 말고 소를 구하시오. 그런데 그 목사님 한마디를 더 했어요. 그 소가 매 주일날 아침에 구덩이에 빠지거든 그거는 달리 조치를 취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 제자들이 밀리삭을 빌려먹었는데 매 안식일에 제자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 오늘 주님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랬어요. 우리를 쉬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축복하시려고, 정말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려고 안식하라고 하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혜롭게 잘 판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의 그 인격이, 신앙의 인격이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인격으로 충만해지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서도 잘 힘있게 달려가는 삶을 사시고, 일터에 가서도 주일날 밤이 되면 내일 빨리 월요일이 안 오나 이렇게 기다려져야 되는 거예요. 왜? 주일날 받은 은혜를 빨리 가서
직장의 동료들과 나눠야 되니까. 그런 은혜가 매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안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손 마른 자를 주님께서 고치듯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늘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것을 이루는 삶이 안식의 쉼의 삶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안식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롭게 균형 있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 안식의 축복을 우리의 일생토록 누려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인생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제 예배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우리 심령 속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나라의 축복, 기쁨과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그 축복으로 채우셔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 귀한 영향력을 소금처럼 빛처럼 발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매주일 저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안고 일생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심으로 우리가 지치지 않고 평생을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